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철학관 창업 어워 15번째 행운의 마스코트를 홍보하라. 오늘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누구나 체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 역학에서 이제 체질을 볼 때는 목화토금수로 체질을 보죠. 목이 많은 사람, 그리고 화가 많은 사람, 금이 많은 사람, 그리고 수가 많은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가 많은 사람, 이렇게 체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많다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그 돈 많은 거는 좋죠. 돈 많은 것도 좋고, 뭐 인기 많은 것도 좋고, 뭐 하여간 이 많은 게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오행에서 이제 특정한 그 저기 오행이 많은 거는 이거는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는 조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이 많은 사람들은 목의 그 상대 목과 조화를 이루는 게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걸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화가 많은 사람들은 화와 상대를 이루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화하고 제일 합이 맞는 게 뭡니까? 수죠. 그래서 화가 많은 사람들은 수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은 있어야지 서로 조화가 맞다 해가지고 좋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수가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화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조화가 맞는 거죠. 제 같은 경우에는 수가 좀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 사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묻지 마십시오. 이 사주를 말하는 즉시 사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빨간 무슨가와 똑같습니다. 제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여러분 이제 이런 SNS에 제 생일 같은 거 전부 가짜입니다. 진짜 생일 없습니다. 다 가짜로 이제 적어놨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막 저를 분석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하나만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 수의 원래 색깔이 뭡니까? 그렇죠. 까만색입니다. 까만색, 검은색, 흑색. 그게 수의 본래 색깔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가 많은데 또 수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수가 더 많아지는 거죠. 안 그래도 수가 많아서 싫어요. 싫은데 또 수가 나타나면 안 좋죠. 그 대신 수가 많은 사람들은 화가 있으면 좋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수하면 보통 겨울을 뜻하죠. 그리고 깜깜한 밤을 뜻합니다. 밤에 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좋죠. 겨울에 따뜻한 난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좋죠. 그래서 수가 많은 사람들은 화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학관 창업을 해가지고 손님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이제 사주를 보게 되고 그 사주에서 이렇게 필요로 하는 거 그걸 우리는 쓸용자를 쓰죠. 쓸용자를 써가지고 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용이 눈에 보이죠. 그게 안 보이면 사주 잘못 보는 겁니다. 그냥 사주 딱 보면 쓸용자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이제 수가 많은 사람이니까 화가 용이구나. 그러면 화 마스코트, 자 행운의 마스코트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조그마한 인형이 될 수도 있고 액세서리가 될 수도 있고 뭐 머리핀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스코트를 목화토금수별로 정해놓고 고객한테 선물을 하세요. 당신은 이렇게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수가 많은 이제 이런 사주다 보니까 화가 당신의 용이면서 마스코트입니다. 그러면 화의 본래 색깔이 붉은색입니다. 적색이죠. 그래서 이제 뭐 적색 이제 인형이라든지 뭐 적색 그거라든지 뭐 이러는데 뭐 제가 이제 인형을 끼고 뭐 이렇게 있을 리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제한테 뭐 제가 철학관 뭐 갈 일이 없죠. 가가지고 내가 한번 내 사주를 물어보고 뭐 이럴 정도는 아니니까 갈 일도 없고 그래서 제가 제한테 마스코트를 선물을 했습니다. 바로 어저께 산 겁니다. 빨간 모자 이거 7,900원 주고 이렇게 지하철 가는데 이제 거기서 하나 샀습니다. 그냥 눈에 확 띄는 거예요. 한 번씩 쓰고 다니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빨간 모자 쓰니까 훨씬 좀 얼굴이 밝아 보이고 좀 생기가 있어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사람마다 자기의 그 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꼭 여름에 뭐 이 빨간 털 모자 이거 쓰고 다니기가 될 일이 아니니까 그때 봐서 여러분들 철학관에 오는 고객들한테 마스코트를 용의 마스코트를 하나씩 선물을 해보세요.
해보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 좋아하는 거 줘야지 좋아하죠. 나는 뭐 이게 싫은데 그걸 또 주고 이러면 그건 뭐 선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손님 쫓는 거가 되는 거죠. 자, 철학관 창업 노하우, 철학관 운영 노하우 15번째 고객의 행운의 마스코트를 찾아서 선물하라. 그게 500원짜리든 1000원짜리든 뭐 얼마짜리든 상관없습니다. 고객은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뭐 이런 스티커라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갑에 이거 붙이고 다녀, 이거 하고 다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고객은 되게 그걸 가지고 있는 동안은 기분이 좋죠. 네, 이렇게 좋아하는 걸 선물하는 거 이거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이제 뭐 이제 집사람 이거 머리 이거 머리 뭐라고 그러니까 머리 이런 끈 같은 거 이제 이런 거 하나 막 이제 선물하고 그러면 그거 이제 500원 1000원 이렇게밖에 안 해요. 예, 좀 비싼 거 해봤지 2000원 뭐 1500원 이렇게밖에 안 하는데 하면 억수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할 때도 이제 그 모양이라든지 색이라든지 이런 걸 집사람 사주에 맞춰 가지고 골라 주면 되게 좋아하죠. 근데 뭐 나는 있는 게 정말 싫은데 그걸 선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비싼 걸 선물하더라도 완전히 헛수고하는 거죠. 자, 행운의 마스코트 잘 찾아가지고 사주를 보면 그게 눈에 보입니다. 찾아서 선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의외의 큰 효과를 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